아, 진짜 이거 개 쓰레기네. 카테야 21%. 16%. 야, 2%밖에 안 올랐는데 무슨? 미래로도 그렇고 미래 컨퍼니도 그렇고 형은 미래랑은 연이 없는 것 같아. 뭐 증기기관 회사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투자하자. BAP? BAP? 아니, 쉬불. 872원에 팔았는데 왜 900원대? 미친 정신병자들아. 미래 컴퍼니 네이버 찾아보니까 오늘 올랐다고 나오는데 왜 파란색이에요? 아 설마 오를 거다 오른 다음에 들어간 찜따세요. 100원. 어? 에? 아닌데요? 아닌데요? 야 이제 됐다. 오늘 컨셉 집어치우고 이제 복구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복구 들어간다. 이제 컨셉이고 뭐고. 가자. 자, 내가 이 계좌를 붉은색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Let's go. 나는
나는 문제없어. 아, 쉬브럴님, 1,000원 감사합니다. 리니지인가 뭔가 지금 할인하던데 그건 안 사냐? NC소프트 검색해보고. 뭐1% 오를 수 있지. 안 산다. 자, 살펴봅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다. 뭐를 인정한다는 거야? 세노? 케이디 SDN. 지엘 팜텍. 요거 한번 장난질 한번 칠것 같고. 이게 그 모의 투자 대회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모의 투자. 맞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자. 아니, 이거 돈을 떠나서, 근데. 아, 돈을 떠나서. 어? 내가 사면, 어? 떨어뜨리고, 내가 팔면 올리고, 어차피 뭐 주가 어떤 새끼냐, 이거? 올라가면 꿀이고 떨어지면 돈으로 해지해서 개꿀이죠. 완전 수확 거래인가 그거죠, 이거? 제로 썸을 개꿀이라고 하나? 오케이. 개꿀, 개꿀. 땡큐. 감사합니다. 와, 근데 거래 너무 없다. 자, 1BBQ에서 빨리 다음 살거 찾아보자. 보자. 급등. 액트 사세요, 액트. 이제 곧 폭등합니다. 액트 보자. 이미 폭등했는데? 잠깐만. 형말 듣고 안 사면 돈번 거야. 역시 잡주는 손대지 마라. 새로운 사고, 새로운 디자인. 이것이 행남의 신세대 디자인주의. 행남 자기가 또한 세대를 앞서갑니다. 행남. 자. 자, 빠르게. 자, 빠르게 간다. 떡스. 안 사. 자, 먼저 팔리는 놈. 먼저 팔리는 놈말 듣고 한다. 자, 들어와. 자, 산다. 안 사. 유니컴 미국 갔어.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떡상 떡상을 일단 팔고 되었습니다. 자 빨리 힙스터리 당신 인기에 관해서 유능하게 자 빨리 쳐다봐 유니크하지도 재밌지도 않고 또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안사 재밌지도 않대. 자 일단 바로 살 준비. 살 준비. 아이고 안 나왔다. BPAP 액트. 자 조금 더 공들여서 I have a pen. Apple pen. I have a pen. I have pineapple. 산다. 이 정도면. 애플 펜 산다. 안사. 안사. 우리 사고 싶은 거에 맘이 더 가죠. 사면 됩니다. 블러드 트레일.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시간 가질 수 있는 거야. 예술을 이 색 다 부른 핑크색으로 칠해서 그렇다. 자. 안사.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주식 손실 돈에 플러스 구독했지. 솔직히 예전에는 방풀매매 하면서도 그냥 드립이었는데 매번 주식 살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섭기도 하다. 이게 다 액플 잼몰카를 위한 여태까지의 큰 그림인 건가? 그런 것인가? 그런 거... 감사합니다. 솔삼님 그냥 오를 것 같은 거 사지 마시고 안 오를 것 같은 걸 사보세요. 블러드 트레일. 사툰 모양 개그 없네. 고양이가 뇌 MCAT. 괜찮아 이거. 이거 그거다. 오르려고 반동 주고 있는 거야. 야, 저 점프할 때 이렇게 점프하지. 봐봐. 어? 자. 이렇게 점프하면 점프 못 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점프를 높이 할 수 있단 말이지. 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그거 그 작품을 어. 모든 것이 다. 자, 추진력을 얻기 위함. 자자. 자. 자, 올라간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 스우프,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스우프. 아. 하지 마. 한강도 따뜻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어, 걱정 없지. 어차피 모를 거니까. 어. 자. 오를 거니까. 자, 내가 이거 예술 매니법 괜히 한 거 아니지? 이게 원래 이 예술은 적상이 이놈아 분수에 안 맞게 높이 장수하다가는 떨어지면서 북생이 다 깨지고 된장 바르고 들어놓아야 된다 이놈아 범이 죽을 때. 지금부터 모두 도대로 응원하자. 한 630번만 받으면 원금 회복이다. 신나지? 막 신나지? 우와 신나겠다. 부럽다 부러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솔삼님 그냥 다른 거 사시기 전에 저 치킨 한 마리 주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버리는 치킨 저 주세요. 배고파요. 비블쌍프. 무슨 소리? 자, 볼트맨 형님 다 그리고 나면 오른다 이거. 반동. 내가 하방을 찍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어. 야, 이 빨갱이 자식들아! 이것은 수류탄이오! 죽지 않으려면 까불지를 말더라고! 아냐! 달려라! 자, 볼트맨 형님 추진력을 얻는 장면을 그려준다. 형 미안해. 내가 사고 싶은데 너무 급등해서 그랬어. 형 팔면 조금만 먹고 나올게. 도네로 응원하자. 블러드 트레일 630분에 50. 감사합니다. 반동은 얼어 죽을 서고 죽이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죽나서 그냥 목구라져 그러. 범이 죽을 때. 뒤질라고. 죄송한데 좌단에 실시간 거래가 나오는데 베개 자리가 매수 후에 한번 바뀌었는데 곧 또 바뀔 것 같네요. 응? 자, 이거 그리고 나면 추진력 어서 올라간다.
일이 일비하지 마라. 지금 벌써부터 추진력 얻으려고 하고 있지. 혼자 못 먹은 할아버지 마냥 고꾸라지는데 다음에는 차라리 반대로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사는 건 어떤가요? 안 돼, 안 돼. 그는 작전사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파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야! 자, 말 어울린다 이제. 추진력을 얻고. 일희일비 하지 마라. 자, 볼트맨 형님 다 그리고 나면 추진력을 얻어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간다.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꼬막해. 그리고 아, 나 저거 알아요. 저거 강해 보이는 자세잖아요. 자, 추진력을 얻기 위하였지. 자, 기술이 좋아요. 530. 봐봐, 기술을 더 좋다고 하잖아. 떡상한다 이거. 자, 말아 올리기 시작하지. 볼트맨이 그리고 나자마자 이제 쭉쭉 올라간다. 이 상태에서 추진력을 얻도록. 자, 아하. 머리가 이쯤이고.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른 스트리머는 저... 컨셉 잡고 돈 버는데 왜 우리 똘쌈은 컨셉 잡고 치킨 버리나요? 유유 비블 쌈프. 어? 안 버리는데? 그럴 건데? 자, 지금 알아 올리고 있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추진력 얻는 거 잘 보이지? 그... 어... 대출 갚아야 되는데? 자, 75,888원. 오케이, 888. 888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숫자지. 어, 이미 지금 떡상각을 알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 볼트맨 형님 다 그리고 나면 떡상 그 자체다. 아직 덜 미쳤대. 오케이. 떡상은 1번, 떡락은 2번, 다른 종목 구매는 3번, 다시 태어나기는 0번을 눌러주세요. 1번, 1번. 무조건 1번이야. 나라 팔아먹어도 1번이야. 좋았어. 자,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넉나게 주저받아 주저하는 도중에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 같으나 범이 10월 떡상이야. 떡상이야. 볼트맨 형님의 비상을 보고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나? 꽤나 잘했다고 하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안 망했어요. 자, 이 스피드감. 떡상하는 모습. 자, 그리고 원작에는 없던 이제 떡상. 떡상 효과. 올라간다.
break it down. 왜 반응이 없어? 자, 올라가, 올라가. 자, 볼트맨 형님 올라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믿어요, 볼트맨 형님. 다 해주실 거야. 오케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자, 최종 상태 보고. 아, 오케이. 현금 충분하고. 하나 더 그리지. 자, 마지막으로 용안. 용안을 그려준다. 자, 검은색으로 칠하고 하얀색으로 집중전호가 빡 이렇게 해주고. 자, 이쯤에 이제 얼굴이 있겠지. 큰 덩어리로. 오, 위치, 이 위치. 오케이. 됐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뭐야, 이거, 뭐야. 단정이 돼 있어. 자, 이것이 오늘. 감사합니다. 됐어, better. AMD. 메브리코 표현해주고 인중 살짝 튀어나오고 입이 이쯤에서 탑. 아, 이거 할아버지 취향인가 보네. 659.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이마가 약간 좀 붓어졌네. 아,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 된다, 된다. 이마 넣어주고 요거를 이마 쪽을 딱딱 파주는 거지. 여기쯤에 안경이 들어가고. 조금 더 안경을 길게.
잡고 코어의 디테일 살려주고. 좋았다. 채본 게 아니야 이거. 볼트맨 형님입니다. 자, 요렇게 마지막 디테일 다듬어주고 선을 그어가지고 외곽을 확실하게, 그 다음에 코가 조금 더 삐죽하게 보이도록 선 하나 더 그어주고. 선 두께도 약간 느껴지도록 이렇게 꺾어주고. 자, 입술의 입체감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혓바닥도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안을 검게 칠해주고 흰색으로 디테일 더 주고. 아, 이거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림 자리 못 봤구나. 바보야. 오케이, 지금 추진력을 얻고 올라가고 있다. 말아 올리기 시작했다. 자, 마지막으로 발도 그려주자. 발은 약간 어두운 배경으로. 자, 모든 컷을 재현하는 완벽함으로 퍼펙션을 추구하는 거지.
엑소시스트야. 자, 이제 흰색 선으로. 자, 이렇게. 저렇게 화낼 일 아니죠? 어? 저렇게 화낼 일 아니죠? 몰도 건더프 K님 1교로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복숭아뼈 봐라. 아, 저 할아버지 캐릭터는 흑백을 좋아하는가 보다. 자, 됐다, 됐다. 뭘 꿇어? 탓! 자. 바보야. 이거 클릭이 안 돼. 자, 이제 이거 완성시키니까 쭉쭉 갈아올리고 있지. 70,000원. 스낵 데말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아, 이놈이 날파리 진짜. 탓. 됐다. 자, 마지막은 이걸로. 자, 이건 이제 풀칼라 버전으로. 폭룡의 씨. 이거 약간 내가 힘줘서 그려볼게.
자, 피가 이렇게 우물 속으로 이렇게. 자, 육체는 단명하나 예술은 영원한 것. 가자.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고 또용 또용 또용. 자, 이거 다 그리고 나면 떡상한다. 이거 무조건 떡상한다. 난 믿어. I believe. 자, 그런 다음에 대충 이제 위치 잡아주는 거지, 있을 곳을. 얼굴이 여기쯤 있고, 여기서부터 승모근과 알통 이렇게. 비율이 뭔가 안 맞는걸.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딱 꺾어주고, 여기 주먹. 다음에 주먹. 그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쯤에서 끊어주고. 바지. 오케이, 6만원까지 말아올렸어. 좋았다. 자, 6만원까지 말아올렸다. 역시 근성이다, 근성이다. 이렇게 말아올리고 나면 끝인거지 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이거야, 이거 다 그릴 때쯤이면 양전하겠지. 좋았다. 그 다음에 검은 칠 하고 주먹. 그 다음에 살색을 대충 위치는 맞았고. 자, 이렇게. 본신을 다한 역작으로. 적당히는 더 이상 없다. 붉은 피, 보이지 않는 폭령의 전투, 눈물겨운 기억들, 망가진 내 육체, 내 가슴에 묻고, 승리여 나에게 오라. 자만도, 오만도, 그것은 폭령의 검. 어느 날 전투의 패배 쓰러졌어도 수련 전투의 종착지라 생각지 마라. 육체는 단명이고 근성은 영원한 것. 대류, 폭령이 최고다. 진짜 언제 들어도 명시다 이거는.
갑시다.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5만원까지. 오케이, 5만원까지 말아 올렸어. 자, 이제 양전한다. 양전 간다. 양전 들어간다. Superstar. 끝났다. They take real risks and endure unimaginable pain. Broken brushes, torn canvas, rice cake downfall, jumps into Han River. 맞습니다. Be smart, be safe. Don't try this at art gallery. 자, 오케이. 이거 완성시켜 나오면 떡상이다. 딱 기다려라. 오케이, 45,000원, 45,000원. 역시 육체는 단명하지만 근성은 영원한 것이야. 좀 쾌활한 눈이 되어버렸네. 자, 뭔가 좀 비장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좀 작아서 그런가? 자, 주먹을 크게 그려놓으면
괜찮아지겠지. 눈을 좀 더 아래로 숙이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 느낌이야. 이불. 오케이. 차라리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낫겠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입체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아, 근데 이거 뭐야? 아, 뭐지 이거? 아, 아까 말 팔았잖아. 말 팔았는데 왜? 큰일 났네.
아 이거 일부러 파산한 거 일부러 막 그림에 집중해가지고 이거 파산각 나오면 그 저기 개꿀잼 몰카잖아. 개꿀잼 몰카. 이거 일부러 재밌으라고 일부러 파산한 거야.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